물귀신이 왜 무섭냐면은 물에 우리 지금 물에 사람들이 많이 이번에 뭐 여행 가신 분들도 물에 참 배에 어떤 사고로 가셨잖아요. 또 우리 세월호도 참 많은 아까운 우리 학생들 인재들이 많이 갔죠. 이 물에 빠져 죽었는 귀신은 한이 많은 사람은요 죽었는 귀신도 서 있어요. 정말 딱 서 있어요. 그러면 그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이제 수색 작업이 나갈 거 아니에요. 우리 수색 작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. 정말 물에 들어가면 이 물에 빠지고 죽은 귀신이 어떤 때는 어떤 귀신은 이렇게 책상다리라고 앉아 있대요. 이렇게 책상다리라고 정말 사는 사람같이 앉아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거의 눈을 안 감아요. 눈을 뜨고 있어요. 진짜. 근데 앉아서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탁 사람이 살아서 서 있는 식으로 서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수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구출을 하러 들어가면 수색을 하러 들어가면 이렇게 서 있는 귀신은요 절대로 안 건드려요. 진짜 안 건드려요. 왜 안 건드리느냐, 이 귀신이 놔주지를 않아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손을 잡잖아요. 이 귀신이 이 산 사람이 이 손이 이렇게 귀신 손을 잡을 거 아니에요. 잡으면 이 잡혀있는 이 귀신 손이 이 산 사람 손을 안 놔준다고. 이게 안 풀어진다고. 그래서 다시 지 대신 그 안에 하나 죽이고 끌고 죽여야 자기 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놔주는. 그래서 물귀신이라는 거예요. 물귀신 작전, 물귀신이죠. 그래서 서 있는 귀신은 안 건드립니다. 혼자들도 안. 예를 들어서 발견을 했는데 서 있으면 이 사람이 이 구출하는 분들이 잠수부들이고 다시 나와서 두 명, 세 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구출을 해갖고 나와요. 왜냐? 이 서 있는 귀신은 눈이 이렇게 딱 마주치면 이렇게 확인하러 잠수부들이 들어가든지 뭐 구출병들이 들어가면 눈이 귀신하고 산 사람하고 딱 마주치면 그 눈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산 사람이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옆으로 비키면 이 귀신이 돌아요. 돌아서 마주 봐요. 아무리 배 팍불을 돌아도 같이 도는 거야. 같이 봐요. 그래서 홀리는 거야. 그래서 빠져 죽는 거야. 구출하는 사람도 죽는 원인이 그거예요. 그래서 물귀신이 너무 무서운 거야. 거기 서 있는 귀신이 왜 그러냐, 최고 한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앉아있질 않았답니다. 서 있답니다. 죽어가지고 들어갈 때는 죽어서 누워있다가도 숨이 딱 끊어지면 저절로 물살에서 딱 쓴대요. 그래서 최고 무서운 귀신이야. 그러니까 이제 해수욕장이 이제 저 해수욕철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물에 가시더라도 물이 도는 데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. 절대 물 도는 데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. 물이 도는 데는. 왜? 헤엄을 치고 나오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꾸 감춰 들어가는 거예요. 왜? 물이 돌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. 그러니까 같이 감춰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물 도는 데는 절대 수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물귀신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. 어느 한 곳에 누가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저희가 한번 괴담을 들었거든요. 저희 집에 오시는 분인데 물에 자기가 떠내려가다가,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 몸에 옛날에 시골 같은데 사람이 많이 떠내려가잖아요. 떠내려가다가 어느 한 부분에 뭐가 잡히더랍니다. 잡혀서 자기 딴에는 떠내려가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도 잡히니까 나무인 줄 알고 잡았대. 나무 안 주고 잡았는데 자기 귀에 들리기를 니를 죽여야 내가 나가니까 따라와 소리만 알아들어요. 근데 어느 정도는 자기가 또 정신을 또 차려가지고 보니까 따라와 소리가 너무 무섭더래. 그 물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 따라와 하는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진짜 정신을 차리고 진짜 막 있는 힘을 다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빠져나간 거야. 나와갖고 그분이요 한 5일 동안을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. 깨나면서 하는 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물귀신이 최고 무서운 거야. 이제는 여름철이니까 정말 조심들 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, 물귀신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높은 데, 깊은 데
또 먼 곳에 갈 때는 혼자 가지 마시라고 물 헤에 묻히고 수영을 하고 혼자 가지 말고 항상 동행자가 한 사람, 두 사람, 세 사람 같이 가면 그 위험한 구비를 넘길 수가 있어요. 무슨 일인지 아시겠지? 무서워요, 물귀신은. 진짜 잡아간대.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으시다고 제가 개담을 남깁니다. 감사합니다.